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풍산개를 파양하고 돌려보냈을 때는 이 두 마리 큰 어미와 그리고 이 암컷과 수컷 이 두 마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풍산개는 지금도 양산 사저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산개 두 마리를 내보낼 때 제도가 미비돼서 그래서 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본인이 기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미개는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기르면 안 되고 새끼는 되나 하는 그런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문재인의 말하자면 선택적인 이 풍산개의 이 내치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풍산개, 뭐 이미 경북대학교 부설에 있는 동물병원에 나타난 풍산개 중에 한 마리는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산개를 법으로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새끼 풍산개는 지금도 갖고 있고, 그리고 큰 어미하고, 그리고 이 수컷과 암컷만 내보냈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 문재인이 지금 이 풍산개에 대해서 자 시행령 개정이 그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기가 키울 수 없다 이렇게 내쳤는데 그런데. 문재인 임기 막판에 풍산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치다가 자 그거 제대로 손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제도를 제대로 수정하거나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생긴 문제인데 그걸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서 이래저래 문재인은 풍산개로 인해서 망신을 톡톡하게 사고 있고 그리고 이 풍산개가 바로 문재인의 재테크로 활용되고 있다 하는 비판까지 제거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문재인의 풍산개 관련해서 자 정부에 돌려보내지 않고 키우고 있는 풍산개 다운이도 대통령 기록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행안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대통령 기록관으로 풍산개들을 이관받을 당시에 새끼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봐서 세 마리를 이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 전 대통령 측에 보낼 때도 풍산개 세 마리를 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문재인이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고미와 송강이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기존에 기르던 수컷 마루와 고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새끼 다운이도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관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행안부와 문재인 양측이 합의한 위탁 협약서에도 세 마리가 모두 위탁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 마리를 보냈지만 돌려받을 때는 두 마리만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측은 고미와 송강이 다운이까지 풍산개 세 마리를 다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자 문재인이 다운이는 자비로 키우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 8일 문재인은 풍산개 반환 보도 하루 만에 성견, 다큰, 고미와 송강이 두 마리를 정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자 문재인 측의 주장에 따라서 시행령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파양을 했다면 고미와 송강이뿐만이 아니라 새끼인 다운이도 돌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 또는 식물의 경우 대통령 기록관에서 다른 곳에 이관해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파양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다가 돈을 안 주니까 250만 원 달라고 해서 안 주니까 그래서 내보낸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동물 등 대통령 선물의 관리와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측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이 풍산개를 양산사지에 데려가서 키우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권에서는 문재인 측은 재임 시절 허점투성이인 이 풍산개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논란이 되자 이 새 정부의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입법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달에 당시 행안부 전해철 장관 명의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대통령 선물의 관리 방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자, 개정안에는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장 즉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신설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문재인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풍산개들의 관리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조항에 따르면 문재인 임기 종료 이전에 풍산개들의 관리권을 자, 대통령 기록관이 아니라 양산 사저 비서실로 이관했다면 양육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입니다. 자, 문재인은 긴급한 사안이라면서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입법 예고 기간을 절반가량 27일로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규정은 40일인데 27일 만에 이걸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입법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개정안은 3월 29일에 공표가 되었고 그러나 문재인 측은 임기 이전에 풍산개들을 양산 평산마을 비서실로 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긴급하게 마련된 개정안에는 동식물 등의 대통령 선물 관리 비용에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5월 9일 양측이 협약서에 의해서 사료비 또 의료비 인건비 명목 등으로 250만 원의 예산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양육 비용을 명시한 개정안 마련이 지연된다는 이유 등으로 풍산개 두 마리를 정부에 돌려줬습니다. 자, 문재인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자, 6개월간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쏟아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 내가 경비도 다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르던 반려견을 내보내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풍산개 3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다.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를 대통령 기록물에서 해제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도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자, 정부에 돌려준다 하는 취지인데 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측이 임기 막판 급하게 시행령을 고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손을 댄 김에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제도 개선을 자기들이 완벽하게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게 탓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문재인이 스스로 신설한 조항에 따르면 현재 풍산개를 기르던데 어떤 법적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데도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의 비협조로 법령이 미비돼가지고 그래서 풍산개를 파행한다는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쟁점은 오직 문재인 측이 부랴부랴 요구한 이 사료비 인건비 250만 원뿐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강아지 사료값까지 세금으로 받아가려는 행태를 재테크 외 무슨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테크. 문재인이 지금 재테크로 이 강아지를 키우는 대가로 돈을 내놔라 했다가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돈을 가져가라 했는데 그것도 세 마리를 다 버린 것도 아니고 한 마리는 본인이 기르고 있는 겁니다. 새끼는 기르고 있고 성견 다 큰 개는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다 큰 개들이니까 나중에 병치료도 자주 하고 나중에 처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꼼수를 쓴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문재인 꼼수를 쓰다가 풍산개 때문에 폭상 망한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